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96페이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성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샬롬. 아멘. 할렐루야. 늘 보던 분만 보다가 안 보이던 분이 한 분 보이니까 참 낫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우리 환영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임직식, 특히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집사가 뭔데 이렇게 교회에서 잔치를 하고 이럴까? 우리가 오늘 집사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예. 집사가 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집사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집사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가? 그걸 한번 보자고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집사 이러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예? 집사가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이 스데반 집사에게 권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스데반이란 집사는 성령이 늘 충만했어요. 집사는 그런 성적이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성령이 충만해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아, 나 오늘부터 집사 임직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성령 충만 들어간다 시작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늘 예배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쫓아가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늘 이 마음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힘든 일이 있는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늘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 사람이 행복해할 때 같이 행복해하고 그게 집사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야. 성령은 늘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들어오다가 아이고 저기는 못 들어가겠다 들어오세요.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성령은 깨끗한 곳에 임합니다. 성령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내가 낸데 말이야.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을 사람은 여건이 돼야 돼요. 여건이.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여건을 자기 안에 여건을 이 마음만큼 깨끗하게 닦아놔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을 용기가 있어요. 교회에 오는 거 용기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느끼죠? 용기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게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영이 이 영을 못 나가게 계속 눌러. 그럼 나는 그 나쁜 영한테 짓눌려 사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 가서 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몸은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의 동물이라. 짐승하고 달라요. 에이, 뭐, 끝까지 그거 하면 되지, 뭐, 뭐. 에이, 뭐, 그, 한번 가준다. 뭐, 그래, 한번 가줄게. 아니, 그렇게 오는 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받는 거죠. 동물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가 성령 받는 거 맞습니까? 우리 고양이가 아무리 착하고 점잖아도 동물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동물이 기도합니까? 동물은 예배 안 드려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죽으면 똑같이 뭐 죽으면 썩어서 뭐 무덤 속에서 뭐 뼈가루만 남고 뭐 다 살 뭉개져가지고 흙이 되고 썩어서 뭐 아, 동물하고 똑같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동물은 그렇게 해서 썩어서 문드러지지만 사람은 영과 혼이 분리됩니다. 뭐 여기 어르신들 말 맞다라면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영혼은 따로 가는 게 따로. 육은 썩어서 고기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으면 반드시 어딘가 가는 곳이 있어. 그걸 알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딘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걸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절에 가면 어디 간다 그래요? 다시 태어나서 뭐로 태어난다 그래요?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염소로 태어나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나. 아니 그게 무슨 그게 극락입니까? 태어나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죠. 여러분 소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기독교는 환생이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부활을 한다고. 부활. 어떻게 부활한다?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고 가야 돼.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보는 게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옛날에 나는 없고, 이제부터 나는 이제 집사 임직을 받았어. 이제부터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전혀 다른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전혀 다른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부활을 맛을 안 보고 천국에 간다? 못 갑니다. 가봤자 어리벙벙해가지고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몰라. 천국 갔다가 아이고 아닌가 봐요. 그러고 지옥으로 가고 헷갈려가지고. 왜? 이 땅에서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부활입니다. Reborn. Rebor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는 못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인간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교육으로 인간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으로 변화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서울대니 하버드대니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됐겠어요? 영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변화된 거죠. 머리에 지식은 칵 들어가 있어. 그리고 모든 기준이 다 자기야.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세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에 보면 우리의 심장에 흐르는 피를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자, 봅시다.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선교사들이 이 구절을 들고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선교사들이 잡아먹는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선교사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했다. 사람 잡아먹는 놈들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사람을 잡아먹어요?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감성돔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존재를 죽여야 되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없고 내 살이 누구 살이 돼야 돼? 예수의 살이 돼요. 뭐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살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무조건 뭐 오른쪽 빵 때리고 왼쪽 빵 내밀을, 그것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산다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 안에 살아라.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자연인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스데반도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연인으로 살던 그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누구를 믿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십자가 달았잖아요.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셨잖아요. 십자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녹아내리고 뼈가 꺾이고 피가, 온몸에 피가 다 흘러내릴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뭡니까? 용서하라. 다른 말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바로 1분 직전에 하신 말이 뭐냐?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그거야. 용서하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해요?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발이고 뭐고 온 전신에 피 범벅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면서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저놈 저 원수 같으니까 내가 다시는 보나봐라.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을 보면 미운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성령 받으면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안아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래요. 내가 용서할게.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가만 앉아있으면 성령이 옵니까? 아니요. 일을 해야 돼. 우리 일을 해야 성령이 내린다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일을 해야 돼. 내 영혼이 역사를 해야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이 여기 있다가 막 팍 들어옵니까? 아니요. 노력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저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주님, 제발, 저를, 주님, 저에게 성령 좀 주세요. 성령을 내려주세요. 밤낮 없이 주님한테 부르짖어야 돼. 그래도 성령이 내릴까 말까 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일도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나요?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 저 산 이름 뭡니까? 여기 호두산이에요? 이 산을 들어서 진두 앞으로 던져보세요. 지금 당장 믿음 있다며. 네,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여기 말씀 뭐라고 합니까? 겨자씨, 겨자씨 알죠? 네. 겨자씨가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용초도를 들어 옮겨가지고 통영 앞바다로 던져보라. 할 수 있다잖아. 지금 이게 할 수 있다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요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요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라.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구절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럼 믿음 있다고 어디 가서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말을 못하고. 함부로 말을 못해요. 우리 저기 정우건 집사님 맨날 하시는 말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 네.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가 끊임없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주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하는 거예요? 자기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밭을 계속 일부러 로타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새 어느 순간에 성령이 와 있어요.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때부터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 성령이 막 경운기를 타고, 나는 경운기 뒤에 앉아 있으면 돼. 성령 경운기만 타고 가면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무거운 나를 끌고, 죄로 확 뒤이기지 나를 끌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성령은 시기에 적절해야 돼. 아무 때나 성령이 막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이 우리에게 내내 내리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 오냐면 신자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기. 사람의 일을 할 때 성령이 안 옵니다. 성령이 도움을 안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건물 좋게 짓고 뭐 교회 인테리어 멋지게 하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너를 죽이라. 너를 죽여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너, 우리 죽일 수 있습니까? 아, 어림도 없지. 내가 이겨졌는데? 내가 미용 양식도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부자돼야 되는데? 내가 어장도 제일 커야 돼. 우리 배도 제일 커야 돼. 우리 집에 기름도 제일 많아야 돼. 뭐 마을에서 막 최고여야 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요, 가만히 있어도 막 양식 최고로 잘 돼버려. 누가 일을 한다? 성령님이 끌고 간다니까? 성령님한테 일을 하도록 맡겨버려야 돼. 성령님한테 맡겨버려야 돼. 맡기는 걸로 안 돼. 맡겨 버려야 돼. 근심 걱정 맡겨 버려야 돼. 성령님 제 염려 근심 가져 가세요. 저는 다른 거 안 몰랍니다. 성령님만 몰랍니다. 저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랍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간단해요. 그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가지고 주님 앞에 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해주면 뭐 해드리겠습니다. 기브앤테이크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와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막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지. 하나님 나 저 새끼 미워 죽겠어요. 아, 나 또 막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내 성격 가지고는.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합니까? 솔직히 어떻게 사랑을 하래요? 사랑한다고 그러지 입으로는 뒷날 때 봐요. 아유, 쳐다도 보기 싫어. 요리 되는 거야, 요리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방법이 없어. 성령님한테 맡겨야 돼. 그러면 열매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결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깨달은 사람, 이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이 스데반과 같이 명철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답니다. 스데반이요, 성령을 받고, 스데반이 본 게 있어요. 봅시다, 뭡니까? 시작! 마라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에 맞아서 지금 막 아파 죽겠어. 막 스데반이 지금 막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뭘 봤다고요? 아니 인자 앞에 뭘 봤다고. 하늘이 열려. 아니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 눈에 뭐가 보였다고요? 하늘이 열렸대요.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있는 걸 본 겁니다. 예수님이 앉아 있었답니까? 서 있었답니까? 아니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서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이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걸 어떻게 봤다? 아이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스플란트 니조마이란 말이 헬라어로 옛날 그리스 말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이런 말 있죠. 쿠보간장 끊어지. 뭡니까? 애간장. 창자가 끊어진다고. 창자. 애간장이 녹아내렸다. 창자가 끊어졌다. 저의 그 얘기.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뭐 한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한다. 애간장이 끊어지,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스데반 집사를 보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냥 내려와서 그냥 다 건져주면 되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탁 내려와서 탁 도와주고 돈 탁 던져주고 막 돈 100만원 딱 던져주면서 야, 교회 새로 고쳐. 얼마나 좋아. 예수님 그렇게 일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일하라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한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딱 보면서 여러분 이게 안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과 비슷하죠? 네.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집사님 두 분도 하늘이 열린 아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문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이 열리면 누가 나옵니까? 네. 집주인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나와서 반겨준다는 얘기.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께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리고 천국문으로 걸어갑니다. 집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 산을 움직여서 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믿음.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온 천하, 온 우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못할 게 없겠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온 이치의 주인이니까 온 도리의 주인이니까 진리의 주인이니까 오늘 집사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도 바로 이 스데반이 가지고 행했던 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귀한 호두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집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문을 열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다하여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집사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이기게 하지 마시고 늘 실패하고 지는 집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억울하면 인간에게 호소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